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희야입니다. 제가 그간 이 영상을 업로드하겠다고 약속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영상 여기저기서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던 캠핑용품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제품들은 광고 또는 협찬이 아니며 제가 직접 구매한 후기임을 알려드립니다. 10개의 크고 작은 용품이 될 예정이고요. 영상 끝에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용품 관련 질문도 답변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영상 속에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REI의 킹덤 로우 테이블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다리와 두꺼운 대나무 테이블탑으로 꽤 무겁습니다. 대신 그만큼 튼튼하고 디자인도 감성적이라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재 품절이 되어 다시 재입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테이블을 텐트 안에서 사이드 테이블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는 밖에서 막 굴리며 사용 중입니다. 물론 대나무 상판이라 오염에 주의해야 하지만 캠핑용품은 더러워지고 낡아도 그만의 멋이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한 중입니다. 이 테이블과 사용하기에 완벽한 장비가 바로 두 번째 소개해드릴 REI의 보스체어입니다. 헬리녹스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경량체어가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녹스를 구매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과연 그 돈을 내고 살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프린트가 들어간 이 보스체어가 약 50불에 세일 중인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두 개를 테이블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산 유레카 의자가 있는데 왜 또 의자를 샀느냐, 이 REI 테이블과 높이가 안 맞아서 그냥 샀습니다. REI도 자사 체어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 경량 체어 라인은 제가 직접 앉아본 의자가 많아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량 체어 라인은 FlexLite Air Chair, FlexLite Camp Chair, REI Boss Chair, 그리고 FlexLite Camp Dreamer Chair 이렇게 나뉩니다. 사이즈는 왼쪽부터 보시는 순서대로 커지고요. 제가 직접 앉아본 의자는 가장 작은 FlexLite Air Chair 빼고 다 앉아봤는데요. 제가 산 보스 체어가 저는 가장 편했습니다. FlexLite Camp Chair는 제 키의 높이는 딱 맞지만 작은 만큼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서 아이들용으로 구매했더니 친구들이 계속 옆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 무게로 앉아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중심이 너무 흔들립니다. 제가 산 보스 체어는 이름답게 엉덩이가 넓고 아주 살짝 등이 뒤로 기대어지는 느낌이라 중심도 훨씬 잘 잡히고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무게는 너무 가벼워서 캠사이트 내에서 필요할 때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머 체어는 물론 등받이도 있고 탈부착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낮은 베개로도 사용 가능하고 실용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앉았을 때 똑바로 앉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기댄 것도 아닌 듯한 각도에 보스체어보다는 엉덩이가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어딘가 설명할 수 없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비교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체형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네이처 하이크의 인디어 행어입니다. 여러분, 괜히 너무 유명하면 안 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그래서 안 사고 있었는데 이걸 왜 이제 샀나 싶습니다. 제가 다른 캠퍼분들처럼 예쁜 랜턴이나 세라컵, 악세사리를 걸어두진 않지만 뭔가 땅에 두기도 애매하고 테이블에 두기도 애매한 용품들을 더럽히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서 만족하고 사용 중입니다. 아마존에 가시면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네이처 하이크 카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구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서 정품으로 구매했습니다. 네 번째 제품도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를 구매했는데요. 콜맨사의 랜턴 스탠드입니다. 캠핑장마다 랜턴 스탠드의 유무가 달라서 편리함을 위해 구매했는데요. 카메라 가방, 수건, 휴지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걸 다 걸어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 랜턴 스탠드를 샀는데 걸만한 랜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재충전이 가능한 LED 랜턴을 구매했습니다. 랜턴 하면 클레이모어, 클레이모어 하면 랜턴이죠.
막상 원하는 걸 사려니까 품절이고 너무 비싸기도 해서 구매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찾다가 우연히 아마존에서 발견한 제품입니다. 스펙은 2만 밀리어 암페어의 1200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박 3일 사용 후에 핸드폰 풀 충전까지 가능했습니다. 만약 클레모어 울트라 미니로 같은 루멘의 제품을 샀다면 60불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요. 가성비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캠핑을 가보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막상 있을 때 훨씬 더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는 용품들을 구매할 때 가장 기쁜데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이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셀프스탠딩이 가능한 핀셋 집게입니다. 물론 박굽남님 영상 보고 먹방에 빠져서 찾다가 산 거긴 한데 이게 요리할 때도 먹을 때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꼭 캠핑을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편리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키아의 올해 신상으로 나왔던 피크닉 블랭킷입니다. 이케아에서도 계속 아웃도어 캠핑용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쿠션이 되는 판초와 함께 출시된 신상이 이 블랭킷인데요. 텐트 맨바닥은 너무 차갑고 카펫은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어서 이 녀석으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툼해서 좋은데 겉감과 안감이 퀼티드 된 게 아니라 따로 놀아서 카펫 대신에 사용하기에는 바닥이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100% 질에 만족한다기보다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소풍이나 차크닉을 할 때 활용성이 높아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덟 번째, MSR 텐트 스테이크 해머입니다. 이 제품도 뭐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첫 캠핑 때 샀던 콜맨 해머가 있는데 해머가 두 개여야 남편이랑 한 번에 텐트 피칭을 할 수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딱 콜맨이랑 MSR 사이에 무게 정도의 해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추천해 주실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홉 번째는 가성비 갑 오브 갑, 다이소에서 산 쓰레기 봉투 홀더입니다. 이건 쓰레기 봉투용, 이건 분리수거용으로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두 개 합쳐 6불 정도의 뉴저지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기본 15불에서 20불 정도 하는 아마존의 제품을 사기 싫다, 그렇다면 이곳이 답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캠핑 유튜버 분들께 많은 협찬을 하고 있는 에코플로우의 파워뱅크와 솔라 패널입니다. 굳이 필요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카메라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크고 4박 이상의 여행을 할 때 전자기기 충전에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구매했습니다. 집에서 아울렛으로 충전하면 정말 1시간 만에 완충이 돼서 놀랍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기 사용보다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보자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기장판도 돌려보고 솔라 패널도 충전시켜보고 카메라 배터리 셀폰 충전도 해봤는데요. 사용할수록 만족하고 있어요. 파워뱅크 사용할 때 팬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정도의 소음이 들립니다. 참고해주세요. 10가지 제품 모두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2가지 답변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빅엔트 크레이트의 대나무 리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신상부터 다양한 색, 종류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판매를 안 합니다. 군데군데 사이트에서 재고만 판매 중인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코어의 스크린하우스 12x10인데요. 이 제품은 아마존에도 없고 공식 홈페이지에만 있습니다. 워낙 품절이 잘 되다 보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공식 사이트에서 재입고 예정일이 9월 1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캠핑에는 정답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어떠한 용품이든 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캠핑용품이 아니지만 캠핑에서 잘 쓰는 제품도 있고 서툴지만 직접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구매욕을 상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